그때까지 생기 그랬는데, 오늘부터 이 생기라기보다는 생명, 그렇죠. 생기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예요.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 죽어버려요. 그런데 핸드폰의 생명인 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자, 우리, 죽은 동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아시겠죠? 죽은 게, 예를 들어서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생기라고 부른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뭐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네. 왜 핸드폰은 되고 사람은 안 될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죠. 첫째, 핸드폰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어떻게 달라요? 핸드폰은 전기가 나가서 죽어도 안 썩어요. 그렇죠. 구조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딱 죽었다 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냄새 나기 시작해요. 또 모든 동물들도 죽었다 하면 썩어요. 살아있는 것은 안 썩어요. 죽으면 죽는 즉시 그 순간부터 죽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썩는다. 죽은 것은 썩는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썩는 것은 왜 썩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죽으면 썩는 이유가 뭐예요? 썩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 생명체를 썩게 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박테리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썩는 거를 담당하는 박테리아를 부패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 억제 물질이 생산돼서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살아있다면 안 죽어요. 그 죽은 것은 그 부패 방지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막 들어와서 활동하고 번식하고 그래가지고 썩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죽으면 금방 썩는다.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제가 계란이 살았냐, 죽어 있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열이면 열 다 살아있다고 그래요. 왜 살아있다고 그래요?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계란이 콩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콩도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심어서 물 주면 어떻게? 살아나니까. 그러면 콩이 지금 여기 계란이 하나 있고 콩이 하나 있다면 둘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하고 콩하고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왜 썩어요? 그거는 계란이 안 썩으려면 계란이 살아있어야 안 썩죠. 그렇죠? 그럼 계란이 썩는다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계란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살아있으니까 썩지. 살아있는 거는 절대로 안 썩어요.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계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계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계란이 썩는다는 것은 지금 이 계란 안에 뭐가 안 왔다는 거예요? 생기가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생기가 안 오면 계란은 죽어 있으니까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썩는 거죠. 그래서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썩고, 썩는 이유는 생기,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썩어요. 콩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계란도 뭐 한 2, 3일이면 어떻게?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실온에 놔두면 2, 3일이면,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계란 상해. 일주일이면 계란 못 써. 근데 계란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썩어요, 잘? 결국 냉장고에 넣어놔도 충분히 오래 가면 썩어요. 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빨리는 안 썩어. 그 이유는 뭐예요? 네, 부패 박테리아들이 찬, 온도가 찰 때는 번식을 못 해. 그래서 그래. 다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계란은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썩는 거야.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아, 그런데 계란을, 자, 여러분, 더운 날 잘 썩어요. 추운 날 잘 썩어요. 네, 더운 날 잘 썩어요.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는 더울수록 네, 빨리 번식하죠. 그래서 보통 온도가 우리가 요즘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인데 20도에서도 계란 결국 썩어요. 25도에서 20도 때보다는 25도에서 계란은 더 빨리 썩어요. 그럼 25도에서 28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 28도에서 30도 되면 뭐요? 아, 더 빨리 썩어. 30도에서 32도가 되면 34도가 되면 후닥닥 썩어. 그래서 36도 이렇게 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썩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빨리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썩는 속도가 빨라요. 왜?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38도가 됐다. 그러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썩어야죠. 그렇죠? 썩게 안 썩게?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 지나도 안 썩어요. 열흘 지나도 안 썩어요. 15일 지나도 안 썩어요. 기적이 아니야. 온도가 38도인데, 15일이 지나도 안 썩으면 그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은 뭐가 일으킨 거예요? 자, 왜 안 썩어요? 38도가 되면. 자, 어떤 게 안 썩는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안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도에서도 썩고 34도에서도 금방 썩어버리고 36도에서 금방 썩어버리고 37도에도 썩는 계란이 38도에 안 썩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생명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이게 뉴 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뉴 스타트는 무엇으로 치유되니까? 생명으로, 생기로. 그러니까 생기를 막으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쉬운 말 하면 무슨 말이에요? 맨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럼 그건 나를 죽이는 거야. 그거를 다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공이 38도가 되면, 진짜로 금방 썩어버려야 되는데,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안 썩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적이야. 그렇죠? 계란이 3주 동안 안 썩고 그 기적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안 썩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적인데 3주가 딱 되면 21일째가 딱 되면 이것들이 삐약 하고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생명은 기적을 일으켜요.
생명은, 생명이라는 것은 생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우리 그 생명체에 적용을 해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창조도 알고 보면 기적이에요. 창조가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접근을 하면 창조는 당연히 과학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보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 아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것도 없었지는 않죠.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만은 있었어. 하나님만은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존재했다? 성경대로 하면 말씀으로 존재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이란 게 뭐예요? 뜻이야. 말이라는 것은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지. 여러분, 아직 이 사랑의 길이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뭐예요? 사랑이시고 동시에 진리다. 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진리로서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진리는 뭐예요? 에너지 아닙니까? 무엇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예요? 생기라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던 생.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 힘을 받는데 그런 힘을 우리는 영적 에너지라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사랑과 다른 그런 사랑, 진실한 사랑,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결국 이기적이고, 그렇죠? 왜? 우리들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뭐예요? 사랑 안 해.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결국은 뭐가 돼버릴 수가 있다?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시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자, 그런 사랑이야말로 굉장한 에너지야. 진리만 있고 사랑만 있고 말씀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랑이 뭘 창조하고 싶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혼자 가만 계셨으면 그렇게 편할 텐데 이렇게 골칫덩어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수술 받는다 그랬었고, 항암 치료 받는다 그랬었고, 예, 고통당하고. 창조란 것은 알고 보면 말짱 없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리 다 예상하셨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해놓으면 이 자식들 때문에 막 누가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생겼어. 우리도 자식 낳아놓고 고생 바가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 낳고 싶어. 그건 뭐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사랑이신 존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줄 대상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네. 아, 하나님 사랑인데, 그래놓고. 아, 내가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는데. 아, 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창조하면 이것들이 막 싸우고 서로 막, 응, 죽이고 뭐, 막, 푸틴 같은 놈도 나오고, 골치 뭐, 아플 텐데. 에,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네. 어떤 악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창조할 거야. 내가 낳은 아이가 장애아가 되더라도 그래도 낳을 거야.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부가 장애인이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가 심하지 않는 사람만 환자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서로 참을 만큼 삐뚤어져 있으면 장애인이란 그래. 아시겠죠? 우리 모두도 다 장애인이야. 요즘 옛날에는 없던 병인데 분노조절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또는 공황장애. 이런. 그 뭐냐 하면 분노조절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가 나도 참자 그냥 이번엔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그 조절이 됐는데 요즘 와서는 이 사회 안에 그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어때요? 화딱증 나면 아파트 20층에서 뛴다니까. 조절이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장애? 공황장애. 옛날에는 좀 무섭고 두렵고 무섭다 그랬다 나 참자 이러고 됐는데 이제는 무서우면 어떻게 돼 버리죠? 정신 없었죠.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 버려. 그러면 분노 조절 공황 조절, 공포 조절을 해주는 힘은 무슨 힘이요? 그게 사랑이야. 자, 무서우면, 애들이 무서우면, 어디 안기면 안 무서워요. 엄마 품에. 간단하다고. 그러고, 그만큼 사랑이란 것은 강력해요. 사랑이란 건 약한 것 같이 느껴져도 사랑보다 강한 힘은, 그런 에너지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아주 아빠가 사다 준 그 귀, 내가 이 꼬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 이거를 자랑하느라고 아파트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조물애기들 다 모인 데서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큰 놈이 와서 다 보고 있다가 어떻게 그래서 도망갔어. 열 받아 안 받아? 분노가 조절이 돼 안 돼? 이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러면 막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왜 분노가 너무 강력해? 분노가 강력하게 된 것은 무슨 영적 에너지가 들어온 거요? 잡신놈이 들어왔지. 악령이 들어왔지. 그게 나를 휘저으니까. 어떻게 돼? 조절이 안 돼. 어디를 가야만 조절이 돼? 엄마 품에 가야만 조절이 돼. 사랑이란 건 위대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없으면 조절 안 되면 죽어.
그래서 요즘은 그런 조절 장애가 많아요. 많은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사랑이라는 건 별로 모르죠. 약으로 치료해. 그러면 약으로 치료하면 원인이 해결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약 안 먹으면 또 그대로 환자 상태는 변하지 않는. 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우주에는 말씀, 하나님의 뜻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물질적으로 창조를 해야 돼. 그 물질적으로 창조라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우리가 원자라고 부른다. 그 원자가 있어야만 어떤 지구도 만들 수 있고, 예, 인간도 만들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원자가 진짜 사랑으로 창조가 됐을까? 예,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어라.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다 알고 보면 무슨적으로 믿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게 종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그런 사랑 가지고는 창조는 뭐예요? 불가능해. 병도 안 나.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한번 봅시다, 원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 뭐예요? 전자. 그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자 핵이란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양전기를.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결정돼. 그래서 이 개수에 따라서 각종 원자, 지금 백 몇십 가지 원자가 있습니다. 그 각종 원자가 있을 수 있고, 개수만 달라. 그래서 어떤 원자든지 보면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 자, 이것만 딱 봐도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이렇게, 자, 원자 핵은 이렇게 되어 있다. 왜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어도 기적인지 모르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양성자들은 다 양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가, 어떻게?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절대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같은 전기를 띈 입자가 가까워질수록 그 밀어내는 힘은 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 그래서 자 양성자. 거기 다 붙어 있어. 못 붙어 있는 거라고. 붙어 있으면 뭐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이상구만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든 과학자들은 이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두 입자 사이에 양성자 사이에 이 밀어내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저게 왜 붙어 있어요? 왜 안 밀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밀어내야 돼. 지금 이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딱 맨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폭발해버려야 돼. 그래서 원자 핵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존재하고 있어. 다른 어떤 힘도 이거를 이 폭발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더 해보면 이 양성자 중성자는 무엇으로 구성됐냐 하면은 이 세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쿼크는 뭐냐? 쿼크는 뭐냐고 연구를 해봤더니 요새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스트링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끈입니다. 끈. 끈인데 무슨 끈이냐 하면 여성분들 이거 머리 어떻게? 머리 묶는 끈 있죠. 그러니까 동그란 끈. 그걸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이란 말은 뭐냐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한 단위. 그래서 에너지가 모여서 스트링이 되고 스트링이 모여서 입자가 되고 입자가 쿼크라는 입자가 되고 쿼크라는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어떻게? 네, 원자핵을 구성하고 그래서 원자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물질이 탄생하게 돼. 결국 이 모든 물질들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스트링인데 스트링은 뭐예요? 에너지라. 그 누구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러한 소립자, 아주 작은 입자로 들어가면 이게 입자인지 에너지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차원까지 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천, 그래서 아원자라고 하죠. 혹은 미립자, 혹은 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인지 이게 에너지인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래서 물질도 에너지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 양자 물리학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그 이제 물질 이런 구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인간의 본질은 양자 물리학적 본질을 띠고 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더 깊이 연구를 할수록 와, 하나님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거를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는 뭐라? 영적 에너지예요. 왔어. 그 영적 에너지는 합해서 붙어 있을 서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거를 붙어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예요. 그게 사랑 에너지지. 그러면 38도가 딱 되면 안 썩는다. 기적이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안 썩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제가 충분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38도가 딱 되니까 안 썩어. 그 이유는 뭐예요? 38도가 되면서 생명이 탁 온 거예요. 그러면 38도가 되기 전에는 생명이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썩어요.
왜 38도가 돼야 생명이 없까? 자, 35도에 생명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아리가 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려? 추워서 죽어. 35도는 추워. 그래서 병아리가 딱 되면 그때부터 닭들의 체온은 뭐예요? 정상 체온은? 정상 체온은 38도예요. 우리 체온은 36.5도야. 그래서 우리도 35도 이하면 뭐예요? 죽어요. 저 체온 쪽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도가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됐구나라고 할 때 생명을 보내요. 아시겠죠? 그런 여건을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여건. 예.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그런데 왜 어미 닭들은 어른 닭들은 추워도 살아 있어요? 먹고 소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를 생산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병아리는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엄마 암탉이 38도를 유지시켜줘야 돼. 그 엄마는 38도라는 거 알고 해요? 엄마는 38도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왜 해요? 무조건 하고 싶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굶어도 하고 싶어. 그것이 그런 거를 전륜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왜 뉴 스타트를 한 병이 잘 낫냐? 이 생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를 잘 구비해 주면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면 생명이 와서 유전자에 가장 이상적으로 생명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시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계란은 딱 두 가지 기본 여건만 구비해 주면 돼요. 38도라는 온도, 그거는 엄마 암탉이 뭐예요? 해줘, 책임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건이 있어, 기본 여건. 그 기본 여건은 뭐라 그러면 전란이라 그럽니다. 전란, 전은 회전시킨다. 알을 회전시키는 걸 전란이라고 부릅니다. 알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화하는 부화기, 기계로 부화할 때는 전란을 기계적으로 시켜줘야 돼요. 전란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요. 왜? 전란 안 시키는데 생명이 와봐야 이건 뭔 살아? 왜 전란을 왜 시키냐면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도 예를 들어서 중풍 환자인데 자기 힘으로 몸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바로 누워 있다가도 이제 엉덩이가 너무 눌려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몸을 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신을 하고 살아. 또 이렇게 누워 있다 이쪽이 너무 눌리면 뭐예요? 또 이쪽으로 눕고 그걸 우리가 느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란은 지가 못해. 그래서 엄마가 해주든지 기계적으로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뉴스타트 강의도 안 듣고 해. 엄마 암탉들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전란할 필요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전란을 하죠? 이렇게 불러요. 20분 내지 30분마다 계란을 돌려요. 놀랍죠? 그 기적이요. 그래서 제가 그 암탉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이거는 뻥이지만, 하여튼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계란을 굴르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그냥 가끔 가다 돌리고 싶대. 그 뜻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박수. 예. 하나님이 돌리고 싶은 뜻을 넣어주지 않으면 암탉이 돌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병아리가 탄생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 생명. 우린 자꾸 하나님 그러면 도덕과 연관시킨다고, 도덕. 착하냐? 못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뭐예요? 물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고 원자 핵도 없지.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 너 부인하면 죽을 줄 알아. 안 그래도 부인 못해. 하나님은 상구야, 너 부인하고 싶어? 부인해. 부인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부인이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 나 같은 것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걸 아는데. 다 이런 거다. 자, 그래서 그거를 빨리 사람들이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하. 그러면서 이런 창조하시는 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여러분 사랑이야,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이게 폭발, 물리적으로는 폭발해야 돼. 그런데 사랑 에너지가 와서 폭발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폭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콩이 여기 하나 있다. 자, 이 콩은 지금 현재 죽어 있어요. 자, 콩을 보면 콩의 생명이 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 계란 노른자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게 이쪽으로 저 노른자에도, 저걸 우리가 흔히 씨눈이라고 부르는데, 저건 눈이 아니고, 뭐예요? 유전자 덩어리야. 에. 무슨 유전자? 계란을 병아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유전자. 그래서 이 콩 씨눈에 드디어 뭐가 왔다? 생명이 다 왔다. 자, 콩에 생명이 다 왔을 때 유전자가 켜집니다.
켜지면서 제일 먼저 뭐가 생겨나게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탁 켜져가지고 뿌리가 촥 나와. 뿌리가 나와. 그 다음에 떡잎이 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줄기가 올라가. 그 다음에 가지가. 가지에서 뭐가 나와? 잎사귀가 나와. 그리고 꽃이 피어. 이게 다 여기 유전자에 뭐예요? 그 프로그램이 꽃 만드는 거, 가지 만드는 거 다 준비가 돼 있어. 생기가 와야 켜져서 작동을 하면서. 자, 그런데 그러면 기본 여건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 콩을 어떻게 해야만 돼? 흙을 파고 심어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생명도 안 와. 왜? 생명이 콩한테 와봐야 뭐요?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콩나무가 될 수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그냥 여건도 안 맞춰주고 이렇게 있으면 축축한 데 있으면 썩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꽃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켜지는 유전자가 뿌리 유전자 1번,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유전자 3번, 가지 4번, 꽃 5번, 잎사귀 5번, 꽃 6번,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도록 이미 이 계획이 다 여기 유전자에 뭐예요?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전자를 순서대로 켜줘야 돼. 뭐가 맞으면? 기본 여건이 맞으면.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이 뭐예요? 맨 처음 기본 여건은 심어야 돼. 왜? 여기 있는 요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콩 한 개인데 이 수백 수천 개의 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콩을 훨씬 더 많은 한 알의 콩으로 훨씬 더 많은 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더 필요해. 그래서 심어야 돼. 계란은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렇죠? 계란은? 그 한 개의 계란으로 병아리가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여건이 온도 빼고 모든 여건이 뭐예요? 계란 안에 딱 갖춰져 있어요. 계란 안에 넣고 그 정도의 영양소만 있으면 병아리 한 마리가 딱 생기고 그래서 병아리 딱 나오면 노른자에 하나도 없어. 흰자에 하나도 없어. 그거 다 사용했어.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 더 필요해.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심어야 돼. 심는다는 것은 이 땅 흙으로부터 영양을 받아들이는 거야. 영양. 그래서 이 영양을 nutrition, N.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흙에 심어만 놓는다고 해서 생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또 기본 여건이 더 필요해. 물이 있어야 돼. 물. 물. 여러분, 흙에, 자, 화분, 흙에서 콩을 심고, 물만 준다고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물 안 주고, 흙에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어요. 기본 여건은 물만 가지고, 어? 흙,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햇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햇빛에 어떻게 탁 내놓으면, 예. 네. 자, 햇빛. 그러니까 물은 W, water. 그 다음에, 영양, 물, 그 다음에 햇빛. 햇빛은 sunlight, S.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양도, 물도, 햇빛도, 어떻게? 적당해야 돼. 물 너무 많이 줘도 썩어요. 왜 물 많이, 너무 많이 주면 썩게? 생명이 안 와서. 생명이 안 오면 썩는다 켰잖아.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부족해?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은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암이 나려면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난다는 생각은 아예 뭐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적당히 한다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 절제를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그 다음에 뭐가 해요? 진공 상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공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기. 그걸 air라고 그래. 네. 그래서, 식물에는, 식물이 병이 든다. 그랬을 때는, 무슨 여건만 갖춰주면 돼? 예, 네.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뉴 스타트까지 할 필요가 없고, 식물들은. 뉴 스타만 하면 돼. 네. 그렇죠? 뉴 스타. 동물은 뭐 해야 돼요? 동물은 누스타 가지고 한다.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운동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건강은 먹는 것만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여건.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그래서 여러분 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자들도 여러분 사냥하는데 사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다섯 번 시도하면 뭐예요? 네 번은 놓쳐요. 그래서 저는 가만 그 아프리카 그 기록 영화. 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운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빠릿빠릿한 놈을 지나가게 하면, 결국, 얼룩말도 너무 빠르고 너무 세면, 결국 사자가 실패해요. 그래서 실컷, 이제 실패 한 네 번쯤 시키고 나면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리버리한 놈을 보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실컷 할 만큼 하고 잡아먹고 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조절하고 있어요? 생태계의 균형. 자, 그래서 동물은 운동. 그래서 사자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동물원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새끼 안 낳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새끼 안 낳겠어. 뭐 이런 곳에서 새끼 낳아봐야 뭐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다가 이게 사자의 삶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공 임신을 시켜가지고 새끼를 그러니까 시험관 애기 낳아요. 그래서 새끼 낳아도 사자들은 안 키웁니다. 엄마 사자가 젖 안 줘요. 그래서 직원들이 꺼내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운 거예요.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도 땅에 안 심고 물만 주고, 그렇죠? 뭐 운동이야 물론 안 하고. 그러면 콩나물이 어디까지만 가요? 콩나물 꽃도 안 펴, 가지도 않죠. 잎사귀도 안 나. 유전자는 다 있는데 생기가 와서 그 유전자 안 켜요. 왜? 콩나무 될 수가? 왜? 지금 여건이 안 돼.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 그렇죠? 막 가지도 치고 잎사귀도 나오고, 그렇게. 그래서, 땅에 안 심은 콩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면서 좀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만 될 수밖에 없다.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그래서 rest.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을 해야 돼요. 동물들은 병 걸려도 다 낫습니다. new star. 기본 여건만 탁. 몇 가지 기본 여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만 딱 해주면 생기가, 아! 기본 여건이 딱 갖춰졌구나. 내가 가서 고쳐야지. 그래서 샤 유전자 회복시키고 치유됩니다.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 Trust. 왜 그래요? 동물들은 신뢰고 뭐고 없어. 기본 여건만 딱 갖춰주면 돼. 왜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해요? 인간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어.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 아, 맞다.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은 new star까지만, 식물은 new star만 하면 되고, 동물은 new star까지만 하고, 인간은 뭐예요? new start. 신뢰, 믿음. 그래. 이렇게 하면 나는 나올 수 있구나. 알았다. 감사하다. 나는 할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님이 오시고 즉 생명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딱 갖춰주면 그 다음에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거는 여러분이 걱정을 허덜 마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노래만 하시기 바랍니다.